이 영상은 굽네 치킨과 함께합니다. 간접 광고 포함되어 있다고요. 안녕! 섭둥이들! 안녕하세요. 섭이동문 말리의 조석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굽네 치킨 볼케이노를 리뷰를 했었는데 굽네 갈비천왕이라는 신메뉴가 나와서 아주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이 중요하잖아요. 그 때문에 안에 구성품이랑 비주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굽네 갈비천왕이 이 봉지를 내린 순간 이 비주얼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주변이 밝아집니다. 보이시나요? 요거는 따로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꼭 맛있게 먹으려면은 이 굽네 파채랑 굽네 파당용 소스를 주문할 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스파클링 워터인데 굽네 갈비천왕 치킨은 살짝 달달한 맛이 있기 때문에 콜라보다는 이 스파클링 워터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굽네 갈비천왕의 비주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너무 끌었죠? 죄송합니다. 자, 케이스를 열면은 예쁜 그릇이 또 있어요. 보통 치킨들은 이제 종이로 된 이제 접시인데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이쁘게 네, 배달이 옵니다. 자, 이제 치킨의 비주얼을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굽네 왕중왕 소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원래 배달했을 때 하나만 오는데 집합을 위해서 소스를 두 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네, 소스를 그릇에다 담아줄게요. 일단 소스를 찍어 먹어보기 전에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이 맛이 어떨지. 와. 소스를 안 찍어 먹어도 여기서 갈비 맛이 나요. 기본적으로 갈비 양념이 배겨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이제 갈비 맛을 더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소스를 한번 찍어 먹어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소스를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지금 제 앞에 PD님들이 지금 다 침을 흘리고 계세요. 갈비 맛도 정말 많이 나고 이거 눈 감고 먹으면 진짜 그냥 갈비 먹는 것 같은데? 이거 찍어서 이렇게 먹고 말도 했다. 이거 그냥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 분만 와보세요. 이거 나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와, 어때요 맛이? 자, 이거는 정말 평범하게 먹는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채를 넣어서 같이 파당용 소스랑 이렇게 섞어갖고 곁들여 먹으면 진짜 더 맛있다고 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와,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굽네 갈비천왕의 달달함과 이 파채의 약간 아삭아삭한 그 식감, 입안이 진짜 산뜻하고 새콤하고 그냥 환상이 더하세요.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이 먹어보세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돼지갈비 맛이 난다고 했잖아요. 아니, 실제 진짜 돼지갈비랑 이 굽네 갈비천왕 이 갈비 소스랑 맛이 진짜 비슷한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언제나 준비했죠? 이 돼지갈비를 한번 구워서 이 굽네 갈비천왕하고 맛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계나 불조심이니까 버너를 쓰실 땐 불을 조심해 주시고요. 아, 왜 버너만 보면 무섭냐 이제. 뭔 차이지? 냄새만 맡았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갈비가 다 구워졌습니다. 그냥 돼지 갈비는 돼지 갈비라서 맛있는 것도 있고 양념 자체가 원래 돼지한테 잘 어울리는 건데 치킨에 어울릴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오히려 이 굽네 갈비천왕이 양념도 더 진하고 담백하고 더 맛있습니다. 그 갈비의 그 고유의 맛을 액기스만 모아가지고 여기다 그냥 다 담은 거예요. 진짜 맛있다고요? 그리고 돼지갈비는 집에서 구워 먹으면 또 냄새나고 해먹기 귀찮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시켜드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단 하나도 실패한 맛이 없습니다. 정말 맛있는데 실패한 건 뭐예요? 저번에도 말했죠. 시밥입니다.
이 파채가 있잖아요. 이 파채랑 이 굽네 갈비천왕에 살만 발라가지고 제가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볶음밥 만들 때 계란 하나, 김가루. 자, 후라이팬에다가 열을 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밥을 넣고 참기름, 굽네 순살. 소리가 예술입니다. 그리고 계란. 자, 이 계란은 계란이 익기 전에 빨리빨리 비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굽네 왕중한 소스를 여기다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맛있겠다. 자, 그 다음에 파채도 넣어줄 건데 파채는 그냥 파채만, 소스가 너무 많이 안 들어가게. 맛없을 수가 없다 이거는. 김가루를 위에다가 뿌려줍니다. 깨가루를 솔솔솔 뿌려주면 굽네 갈비천왕 볶음밥 완성입니다. 자, 이제 먹어볼게요. 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맛을 설명하자면 달콤한 맛, 새콤한 맛,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굽네 갈비천왕을 그냥도 먹어보고 파채도 먹어보고 볶음밥도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뭐 하나 빠짐없이 진짜 다 맛있습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실험 정신이 투철하신 분은 세 개 다 시도를 해보세요. 후회 없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굽네 갈비천왕 매출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집에서 시켜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상 서비스 말리의 조석이었습니다. 안녕!